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깐돌이 오빠, 천만입니다. 이젠 2교시예요. 6시 30분 2교시 한번 시작하도록 할게요. 제가 보니까 목소리가 약간 잠긴 것 같은데, 어제, 라방에서 좀 소리 좀 질렀나? 소리도 별로 안 질렀는데, 끝나고 노래 좀 불러서 그런지, 갑자기 목이 약간 잠긴 것 같습니다. 야밤에 노래 부르면 안될것 같아요. 노래도 못 부르는데 음치인데 거의 뭐 고음 불가 수준인데 쓸데없이 스트레스 푼다고 노래를 불렀던 것이 그도 화근이 된것 같습니다. 하여튼 목소리가 약간 조금 다운돼 있어요. 여러분, 제가 뭐 기분이 안 좋아서 그런 건 아닙니다. 기분이 너무 좋아가지고 소리 질러서 그런 거예요. 이제는 이제 코로나 풀렸기 때문에 이제는 여러분들 뭐 단체 활동이 가능하죠. 모여가지고 놀수 있고 예전에는 참 여럿이 모여가지고 뭐 나이트클럽도 가고 그랬었는데, 나이트클럽에서 참 춤도 추고 재미있게 놀았던 그런 시절이 다 있을 겁니다. 소실적 참잘 놀았는데 그때가 그립나요? 어떤 분은 그때가 그립다고 하는 분도 있더라고. 요즘은 너무 밋밋하고 재미가 없어. 사는 재미가 없는 것 같아요. 다시 옛날로 돌아가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있을 거예요. 하여튼 한번 떠나가버리면 의미 없어. 의미 없어. 그러니까 그때 좀더 잘할 걸 하는 그런 후회가 있잖아요. 뭐할 걸. 그 주식 투자도 마찬가지야. 예전에 돌아다보면은 한 1년 전에, 2년 전에 좀더더살 걸, 모을 걸 하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그때 팔걸 하는 분도 있고, 다양한 분들이 있어요. 하여튼 후회하지 맙시다. 본인이 결정한 것에 대해서는 당당하게, 자신감 있게 가는 거예요. 쫄 필요 없습니다. 뭐가 쫍니까, 쫄기는. 여러분들 잘하고 있는데. 자꾸 여러분들 쫄고 두려워하니까 외인도 그렇고 기관들도 그걸 이용하는 것 같아. 악용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개미를 겁주려고. 하여튼 요즘 보니까 6만 전자의 늪, 이 늪에 빠진 우리 부동의 대장주, 삼성전자, 1등주. 삼성전자가 6만 전자의 늪에 빠져 있어요. 하여튼 삼성전자 그 주가랑 그 비동조화 현상을 보이는 우리 코스피, 코스피에 이제 22일 날 긴축 공포가 닥치면서 1%가 넘는 하락세가 나타났죠. 다만 다음 주부터는 그 미국 연방준비제도 위원들이 이제 발언이 이제 금지되는 블랙아웃이 시작됩니다. 블랙아웃. 네, 발언을 못 해. 이제 블랙아웃이야. 그래서 이제 500만 명을 넘어서는 우리 삼성전자 개미들의 고민도 결국은 깊어진다. 고민들도 깊어질 겁니다. 22일 오전 10시죠. 그 기준을 했을 때 코스피가 1.3% 정도 내려간 2,691을 기록을 하더라고요. 간밤에 또 보니까 뭐 제롬 파월 의장이 뭐 3월 인플레이션 피크아웃. 피크아웃. 이 피크아웃은 기대하지 않는다. 그렇게 언급을 하다 보니까 결국은 증시는 막 미끄럼틀을 타기 시작하는 거예요. 미끄럼틀을 막 그냥 쭉 내려갑니다. 그냥 쭉 내려가요. 그 증권가에서도 그 코스피의 수위가 낮아져가지고 가격 메리트가 있어 보인다고 하지만은 그 주도주보다는 개별 종목이 가는 그 종목 장세가 펼쳐질 것으로 봐요. 펼쳐질 것으로 보고 있고 올해 1분기 실적 시즌이 이제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은 개별 실적 이슈에 따라서 업종 간, 뭐 테마 간 이런 주가의 흐름은 5월에 그 미국 그 FOMC까지는 상이할 것으로 예상을 하는 것 같아요. 좀 상이하지 않겠나 그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스피하고 삼성전자 간의 그 비동조화 그 현상도 지속될 가능성이 커져요. 코스피는 그 종목 장세에 따라서 약간 점진적인 우상향 곡선을 그립니다. 우상향 곡선을 쭉 그려요. 그립니다. 고리 그리는데, 3월에 그 월평균 그 2689.71을 기록하던 그 21일이 뭐냐, 그러니까 2715.76까지 이렇게 막 떠요, 갑자기. 응? 근데 삼성전자는 월평균 7410원을 기록하다가 67910원으로 추락하는 겁니다. 응? 코스피는 약간 올랐는데 결국은 삼성전자는 빠지더라. 응? 결국 지난달 30일 이후로 한 번도 7만 원대를 지금
넘기질 못하는 거예요. 계속 보니까 허우적거리는 거예요. 6만원대에서 특히 3전에 그 주가 하락하고 이에 따른 시가총액 축소가 코스피와의 그 비동조화 현상을 더 부추기는 겁니다. 디커플링 대 디커플링, 커플링이 되는데 디커플링 되고 있는 거예요. 연초에 21.1%에 달했던 삼성전자의 그 코스피 내 시총 비중이 현재는 18.88이야. 비중도 많이 떨어졌어요. 보니까 21%까지 갔었는데 지금은 18%까지 훅 떨어졌다. 이 비중이 이제 19% 밑으로 떨어진 것은 2019년 6월 이후 처음이라고 하네요. 처음이고 지난 7일에는 분기 기준에서 사상 최대 실적이죠. 77조 원을 발표를 했는데 주가는 약세를 이어가더니 실적 발표 일주일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시총 비중이 뭐 19% 미만으로 훅 빠집니다. 훅 빠져가지고 지난 18일에는 52주 신저가 66,100원까지 새로 쓰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하락장이 이제 오거나 또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시작되면은 이런 현상은 마무리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반도체 사이클 기준으로 본다면은 올해 여름까지는 이런 현상이 계속될 전망이다. 그렇게 보는데 만약 주가가 또 과매도권에 진입한다면은 그 시기는 조금 더 당겨질 수 있다. 뭐 그런 이야기도 있어요. 그래서 반도체 업종이 그 가진 그 증시의 대표성을 고려해 보면은 외국인이 의미 있는 그런 프로그램 수급 유입이 반도체 업종의 반등 탄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전까지는 개별주 장세가 연장될 가능성이 크다고 그렇게 전망들을 하고 있는가 봐요. 통상 이런 장에서는 중소형주의 상대적인 그 강세가 나타나고요. 호재에 민감한 반응이 나타납니다. 호재에 민감한 반응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투자자들이 꾸준히 대안을 찾아다닌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꾸준히. 현재 증시에서는 그 리오프닝이나 원자재 가격 상승, 그런 금리 상승 등을 재료로 이제 개별 장세가 펼쳐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삼성전자의 그 주가 상승을 기다리던 투자자의 갈등은 깊어지고 있다. 뭔가 투자자의 갈등 깊어지고 있다. 6만전자 늪에 이제 빠진 그 삼성전자를 고수하거나 아니면은 그 다른 투자들과 같이 고개를 약간 돌려가지고 종목장의 수혜를 노려보는 것 사이에서의 갈등이 있겠죠. 하여튼 뭐 저 변동성 그리고 이익 변수를 고려하면서 기계, 뭐 상사, 자본재, 유통, 에너지, 운송, 철강 하여튼 뭐 여러 가지 그런 종목의 접근이 유효할 것으로 판단한다고 증권사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하여튼 조심하십시오. 보면은 뭐 여러 가지 뭐 업종들 막 종목하는 막 있어요. A, B, C, D, E, F 이렇게 해가지고 이 종목 좋습니다 해가지고 좀 뜨고 있는 종목입니다. 그렇게 해서 막 찍어주는 것들은 항상 조심하셔야 돼요. 거의 물려요. 거의 보면은 특히 증권사 애널들이 말해주는 것들 가다가는 거의 고점에 물리더라고. 항상 찬밥이고 재미없고 주가 바닥 찍을 때 그때 준비해야지. 항상 보면 잘 나갈 때 꼭 물리더라고. 잘 나갈 때. 어제도 보니까 잠시 떨어지더라. 떨어지는데 이때가 좋지 않겠나 해가지고 샀는데 더 떨어지는 거야. 그만큼 힘든다는 거야. 힘들어요. 힘듭니다. 하여튼 그 투자할 때 종목 선정하는 게 가장 힘듭니다. 가장 힘들어. 공부를 안 하거나 그에 대해서 준비를 안 하면은 그대로 그냥 100점 100패입니다. 100점 100패. 그나마 삼성이니까 좀 나은 편인 거예요. 삼성 잘 나갈 때보다는 삼성 막 비리비리 할 때 남들 관심 안 받고 욕먹고 있을 때 그때 관심을 가져주는 것이 더 낫지 않나 하는 생각도 해봐요. 하여튼 여기까지 할게요. 우리 개미들 힘내십시오.